명예살을 보겠습니다. 명예살. 자, 명예살은 우리가 좀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이 명예살과 같은 말이 화개살이다. 화개살은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가 12신살에서 들어봤습니다. 12신살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했었죠? 자,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한데, 자. 12신살 배웠는데, 자, 12신살은 뭐과 연관이 있다? 12운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12운성. 자, 12운성이 뭐가 있었죠? 자, 절. 내 전생과 인연이 끊어지고, 그리고 내가 잉태를 하고, 잉태되어서 뱃속에서 길러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크면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목욕,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갈 관대를 차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은퇴해서 물러나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병들고 죽고 묘지에 묻힌다 이렇게 했었죠. 이게 절태양 생역대 노광세 병사노 이 글씨가 다시 한번 써야 돼요. 절태 양, 생, 요, 대, 녹,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12운성인데, 요거를 대입을 해야죠. 어떻게 대입한다? 12신살로. 그래서, 재, 천, 지, 년, 월, 그 다음에 뭐죠? 망, 장, 반, 망장반, 병, 역, 병역마, 그 다음에 사육해, 그 다음에 묘화계. 묘화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데, 이 12운성 배웠는데, 자, 12운성도, 이 12운성과 12신살 연관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가 이 기본이 뭐다? 삼합을 기조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있다? 여기서 보면, 해묘미,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그 다음에 이걸 외우라는 게 뭐였었죠? 동지장화 충격제월 전천망류 후년방검 이렇게 오락이죠. 그래서 이 그대로 삼합 글자 그대로 따라간 거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동지장화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는 글자 후는 뒷글자 저는 앞글자 충은 충하는 글자 그렇죠? 자 이거 그대로 해, 묘, 미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그 모두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동지장화 그래서 해묘미 지장화 그렇죠? 그다음 충격제월 충하는 거 사해충이죠 사해충 그래서 충하는 거는 역 제월 그래서 이 앞에 그 충하는 거죠 사해충 인신충 사해충 인신충 묘유충, 좌우충, 묘유충, 좌우충, 묘유충, 아니, 충미충, 진술충, 충미충, 진술충. 이런 식으로 충하는 관계. 그 다음에 전은 뭐야? 한 글자 앞선 거. 해 앞에는 뭐죠? 술이죠. 묘 앞에는 인, 미 앞에는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앞선 거는 천, 하나 앞선 거 술. 그 다음에 망. 망. 그 다음에, 육해.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앞선 거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뒤로 떨어진 거 해에 다음에 뭐요? 자죠. 해, 자. 그래서 연, 반, 묘에 한칸 뒤는 거 뭐예요? 진이죠. 반한. 그다음에 미에 한칸 뒤는 거는 사오미 신이죠. 그래도 뭐죠? 신 여기 있죠. 겁사.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백지장 위에다 만들어 놓고 삼합 다 하시잖아요. 삼합 놓고 요거를 다 외운 다음에. 이거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안 하고
이렇게 서로 충하는 관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일부러 이번에 좀 변화를 줘서 충하는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다 이게 서로 충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거는 뭐냐면, 자, 화기살이에요. 화기살은 뭐다? 동지장화 그대로 있는 거, 끝에 자 그대로요. 그대로 있는 거, 이거를 화기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화기살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이 화기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명예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드는다는 걸 가지고,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명예살로 본다. 진술충미가 되는 거 이야기했죠? 그대로 가기 때문에 동지장화. 자, 화개살. 화개살은 화려한 것을 덮고 추워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 화개살은 뭐라 했죠? 화려함을 덮는다잖아. 빛날화. 덮을 게 짜잖아, 이게. 화려한 것을 덮고 그대로 해석한 거, 이게. 빛날화. 덮을게. 요거는 우리가 12운성이 뭐에 해당됐어요? 묘지에 해당됐어요. 묘지. 묘지는 뭐요? 죽고 무덤에 묻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이 살을 생각하면 뭐를 생각해요? 이 죽음을 생각하면 뭐더? 약간 종교적인 걸 생각할 수 있죠. 종교적인 거. 사람이 왜 그런가? 종교적인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자, 어떤, 자, 보면, 명예살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 명예살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인생이 이제 무의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의 경우는 혼자 있다 보면 뭐예요? 과부가 되고 기생이 되거나 스님이 된다. 그러니까 혼자 살 팔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죠. 가끔가다 우리 보면 연예인 뭐죠? 갑자기 연예인에서 스님 된 분도 있죠. 어쨌든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덧없음을 깨닫고 스님 되신 분도 계신다. 어쨌든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화개살은 묘지에 관한 거니까, 우리 사람의 묘지는 죽음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화개살을 꽃방석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 아니? 정교심 있다는 의미 같아요. 꽃방석살하고 정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찰에 가면 방석 많죠. 자, 화개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신임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거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건 뭐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명예잖아요. 명예. 명예? 명예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싫어한다. 이러한 성향은 과거 봉건 시대에는 여성에게 불리하고 현실 도피적인 생각에 스님이 되었다.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적인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에서 부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명예자가 이렇게 쓰죠? 명예에 관한 것이다. 이게 명예와 관련이 있을까요? 지배당하거나 간섭받는 것이라고 신임받고 인정해준다. 일단 이것을 명예사라고 한다. 화개살에 그냥 정리를 보면 될것 같아요. 화개살. 같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작용을 볼게요. 자, 명예살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자, 사주에 명예살이 많을수록 작용이 크고, 일지에 있을 때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월지, 그 다음에 연지시죠. 일지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각각 한두 개씩, 두 개씩 있는 게 낫다. 같은 명예살이 여러 개 있거나 서로 다른 명예살이 섞였을 때도 동일한 작용이 있다. 화개살이 사주에 있으면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며 지혜가 뛰어나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인생 사는 게 보통 일반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걸 추구하고 인생이 뭘까? 죽음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이란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당연히 철학적이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문장이나 예술도 뛰어날 수 있고. 자, 명예살이란 자존심, 명예심이 강해 지시를 받거나 틀에 갇히길 싫어한다. 자존심이 자존심. 그렇죠? 명예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나의 스스로를 그런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 이게 구속받고 이런 것 구속당하는 걸 싫어한다. 고독의 별. 아까 혼자 있길 좋아한다고 했잖아. 혼자.
고도계별로 청명하고 문장가, 학자, 예술인 등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 화개살은 당연히 화려한 것을 덮은다고도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많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자, 진술 충미는 잡기 부정지휘라여 미의를 제외하고는 제사나 경사를 잡지 않는데요. 그래서 진술 충미 중에서 미의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잡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격에서 뭐에서 토가 들어가 버렸어요. 진술 충미가 들어가면 잡기 무슨 무슨 격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잡기격이라고 그랬죠. 잡기격. 그래서 이 잡이 섞여 있다. 잡기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좋은 이 경사일이라든가 이런 제사일에는 잡지 않았다는 거죠. 진술충미는 고지로서, 자 고지죠? 무엇의 고지죠? 자 임묘진 뭐죠? 봄입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이죠? 그 다음에 신유술, 그 다음에 겨울에 해자축. 자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면, 자, 앞선 기운을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은 뭘 저장할까요? 봄의 앞선 계절음은 겨울이죠. 겨울은 뭐죠? 수죠. 그래서 진토는 수의 고장지. 미는 뭐를 저장할까요? 봄의 뭐죠? 목이죠. 목을 저장하겠죠. 술은 뭐죠? 여름의 화겠죠. 앞선 계절이니까 화의 고장지라고 하고, 겨울은 축은 뭐죠? 앞선 가을은 뭐죠? 금이죠. 그래서 금의 고장지라 한다. 겨울은 수고요. 이렇게 해서 진술충미는 고지로서 비밀 사연이 많다. 감춰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감춰둔 게. 화개살은 진술충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술토는 여기 술토는 화기를 겨울 동안 저장하고 봄에 다시 피워 쓰는 것 같아서 사물과 정신을 보관하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진리의 창고이다. 그래서 문화, 예술, 사찰, 교회 박물관 등이 화개에 속한다. 화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화개가 이제 이런 속하고 화는 겨울을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을 놔야 되니까 춥지만 온기가 완전히 꺼져버리면 다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불꽃을 저장해 놨다가 봄이 지나면서 봄에 뭐가 오죠? 봄에 말에 진토가 오죠. 그러면 진월이 오면 이 술토와 진토가 뭐야? 충을 해서 화를 꺼내서 여름을 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죠? 봄을 지나면서, 진호를 지나면서 충을 통해서 이 술토 속에 감춰놨던 불을 꺼내서 뭐다? 여름이 되게 한다. 그 말이죠. 화개살은 작가, 예술, 교육, 철학, 종교와 인연이 많다. 특히 종교, 철학, 뭐 예술, 그렇죠? 이런 거. 자, 고독하고. 인생에 덧없음을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인간하고 재밌게 놀겠습니까? 고독하고 복학, 복직, 재결합이 의미도 있다. 화개와 인수가 동주하면 뭐예요? 인수는 뭐죠? 공부죠, 공부. 학문. 그러니까 화개와 인수가 동주하면 당연히 공부로 꽃을 피우겠죠. 그러면 학자가 되겠죠. 자, 화개가 공망을 만난 뭐예요? 역할을 못하는 거죠. 청명하지만 출가지인 되어야 된다. 공망 맞으니까 출가지인 된다. 이렇게 혼자 사는 팔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근데 뭐 그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죠. 어차피 이 종교를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정신세계는 아니니까. 자, 화개와 양인이 동조하면 양인은 뭐죠? 나의 겁재죠. 근데 힘이 드센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기술이라든가 예술 예능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화개가 귀신이면 좋겠죠. 참호나 아랫사람 도움이 크고. 여자 사주에 화개가 여러 개 있으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고 고독을 면케 어렵다. 화개가 뭐다? 혼자라고 했어요. 혼자. 그리고 뭐다? 고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님 팔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역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겠죠. 태월 화개는 서출이거나 양자이기 쉽다. 자, 명예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명예살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뭐가 있다? 본인에게 명예가 있다. 본인의 명예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 스스로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강하죠. 그래서 지배당하기 싫어한다. 자신임을 신임하고 인정해주면 두 배의 능력을 발휘한다.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운 직업이 좋다. 그렇죠? 화개살은 이제 크게 생각하면 종교적인 거, 그리고 종교적인 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 그 정신문화 또는 외로움, 고독함, 그 다음에 혼자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런 직업,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